배구 경북 따끈따끈한 화제를 찾아 시시콜콜한 화제를 모아 여러분께 배달해드립니다. 화제 신속 배달 띵동.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 화제 신속 배달 띵동에서는요 이 원시인들 선사인들을 만날 수 있는 무려 2만여 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필요하겠죠? 자, 하나 둘 뿅. 우가 차카 우가 차카. 본격적으로 시간 여행 떠나보시죠.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우가. 대구 달서구에 곤히 잠들어 있던 선사인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동안 어떤 이야기가 잠들어 있었을까요? 선사인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러 2만 년 전으로 시간 여행 떠나봅니다. 대구 도심 속에 자리 잡은 달서구 한샘 청동공원으로 왔는데요. 조용하던 공원이 웬일인지 아주 떠들썩합니다. 지난 주말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우와! 여러분 여기 보세요. 벌써 사람들도 엄청 많고요. 선사인 옷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진짜 많거든요. 제가 시간여행 제대로 왔네요. 우와! 오늘 이곳은요, 2024년이 아니라 2만 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선사시대로 시간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요 선사시대 옷이 필수입니다. 선사시대 가족이에요. 우가 차카 우가 차카 우가 차카. 다들 이 옷을 입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선사시대잖아요. 네.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걸 입음으로써 좀 더 재밌게 즐겁게 이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용기 내서. 제대로 된 시간 여행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입으셨으니까 포즈 네. 한번 좀 취해주세요. 네. 하, 너무 잘하시네. 바로 나오세요. 선사인 돼보니까 원래는 안 입고 싶었는데 입어보니까 재밌어요. 어. 선사인 되면 뭘 제일 해보고 싶어요? 저기 나오는 사냥이에요. 사냥해보고 싶어요? 사냥을 보고 싶어요. 뭐라요? 저도 선사인 되면 사냥해보고 싶어요. 진짜 멋진 포즈 한번 해보자. 자, 앞에 보고 자, 하나 하나 둘 셋 찰카.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어딘가에서 들리는 흥겨운 풍물 소리를 따라가 봤는데요. 동영씨 같은 선사인들이 많이 있네요. 여러분 들리세요? 와, 역시 축제에는 흥겨운 음악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선사문화 체험축제 하이라이트인 선사인 퍼레이드인데요. 선사인 복장을 하고 이 흥겨운 가락에 맞춰 주변을 한 바퀴 돌고 오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구독자 같으시죠? 이게 뭔데 이렇게 다들 따라가는 거예요? 달서 선사문화체험축제에 길거리 퍼레이드 하는 겁니다. 길만 따라가도 행복해지네요. 네. 너무 좋습니다. 이곳에 살던 선사시대 사람들도 아마 이런 가락에 맞춰 지금의 우리처럼 춤추고 노래하지 않았을까 상상해봅니다. 역시 축제에는 흥겨운 음악이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럼요. 동네 축제에 같이 참석하니까 기분도 좋고요. 모두 같이 함께 어울려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어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유적 상반하는 곳인가 봐요. 유적 상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사람들도 엄청 많이 모여있고 네. 앞에 유적 탐방이라고 이렇게 적혀있더라고요. 달서구에 있는 선사 유적에 관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탐방을 30분에 시작할 겁니다. 공원 자체가 역사 유적이자 배움터인데요. 문화관광 해설사와 공원 주변에 있는 유적과 유물을 함께 둘러보며 그에 얽힌 이야기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크기와 모양과 그리고 만드는 방식이 다양해요. 뒤에 있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옮겨온 진짜 3,000년 전의 무덤 방들이에요. 와, 근데 축제도 즐기면서 역사 공부도 절로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역사 공부가 아닐까요? 되게 재밌겠어요, 근데. 직접 들으면. 그니까요. 유적지에 대해서 설명 들으니까 좀 어땠어요? 유적지에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친구들이랑 같이 오니까 재밌었어요. 가까운데 이렇게 있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고요. 또 이제 애들한테도 보여주기도 멀지 않아가지고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달서구에서 왜 선사문화축제가 열리는 건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공원 바로 옆에 있는 선사문화관으로 향했는데요.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 어떤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달서구 지역에서 출토된 선사 유물들을 한 곳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대구 달서구의 건설 현장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이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대구의 역사가 2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진천동 입석은 네. 우리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문화재예요. 청동기 시대에 10m, 25m의 큰 재단이 쌓여져 있고 그 중간에 입석을 세워놓고 다 같이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소원을 빌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000년 전에 만들어진 재단이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잘 보존된 우리 진천동 입석과 재단이 사적지로 지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거겠죠. 또 달서구에는 구석기 시대부터 조선시대 유물까지 모두 출토됐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지역에 선사시대 유물이 많이 나왔다는 건 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이 조금 살아가지고는 되지 않겠죠,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꾸준히 살았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유적과 유물들을 잘 보존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도록 해야 되겠죠? 네, 잘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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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축제장으로 렛츠 고고고! 달서 선사문화축제는 아이들이 유독 많았는데요. 아이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는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알찬 체험 덕분입니다. 아이들이 들고 있는 게 화살인 거죠? 네, 사냥 체험이 제일 인기가 많더라고요. 애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선사인들이 육고기를 얻기 위해서 이 사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대로 변신했으니까 사냥 체험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 사냥 실력 좀 보실래요? 동영 씨는 뭐 얼굴로 화살을 표정이 왜 저러죠? 가지가 않는데 아무래도 오늘 저녁은 굶어야 되나 봅니다. 맞아요. 잡았어요? 저희 다 잡았어요. 다 잡았어요? 비결이 이 친구 뭐야, 잘할 비결이. 것 같아요. 네, 명사수예요. 겨냥해요, 일단은. 계산해야 되고 처음 풀 때 이때 말 이쪽으로 조준하는 거고요. 확실히 알고 있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친구는 그러면 선사시대 태어났으면 엄청 멋있는 선사인이 됐겠다. 사냥 잘하는, 그지? 네. 한쪽에서 엄청난 호응 소리가 들려서 한번 가봤는데요. 사람들의 시선이 향한 곳, 무대 위에 대체 누가 있는 걸까요? 축제에 즐거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 좋은 미니저 버전 권선사인입니다. 어디서 나디게 목소리가 익숙한 목소리라서 봤는데 선사인이 되셨네요, 사장님. 리포터 잘못 나가서 미남 리포터라고 하네, 지금. 왜 여기 있어요? 어머나 씨. 시골 안 가고 왜? 이야기 들어가야죠. 이거 자 큰일 나. 이거 지금 밝혀지면 안 되는데. 네. 그 사실 그 미니 잡화점에 그 장사 미천을 네. 제가 이걸로 다 말을. 아이고. 선사시대 관련해 가지고 OX 퀴즈 이게 선물도 좀 있거든요. 우리 여기 저 동영 씨도 좀 참여를 해가지고 네. 신속 배달. 네. 네. 선사시대로 가야죠. 네. 여러분들 문제 같이 한번 네. 풀어보시죠.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화이팅. 선사시대는 화이팅! 문자가 있는 시대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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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정답입니다. 정답은? X. X가 정답입니다. 네, 선사시대 패셔니스타는 누구? 끼 많은 아이들의 패션쇼도 시작됩니다.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자, 포즈 하나, 둘, 셋. 귀엽죠? 아이고. 자, 들어보자. 3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야호! 상담으로 오랜만에. 정현 씨도 나갔어요. 네, 왕난이 아니에요, 왕난이? 네. 이렇게 끼 넘치는 아이들 사이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오늘 친구들 재밌었어요? 네! 축제 얼만큼 재밌었어요? 우주보다 더 재밌었어요. 진짜요? 왜 그렇게 우주보다 더 재밌었어요? 타고나 뭐 하고 풍선도 주고 OS 퀴즈도 하는 게 재밌었어요. 오늘이 어린이날처럼 재밌었어요. 좀 어려운 내용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축제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눈높이에 다가가니까 뭐 저 아이들도 다가가기도 쉬운 것 같고 옛날에 여기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걸 아이들이 알 수 있으니까 더 되게 유익한 시간도 되고 재미있는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2만 년 전 선사 시대로의 여행 사랑해요. 우거 초코 우거 초코 나 배 꼬르륵 꼬르륵 이 주린배를 잡고 고향의 맛을 찾으러 가봤는데요. 아 근데 선사시대 맛집이 있어요 진짜로? 있습니다. 선사시대 음식을 먹을 수 있다고 했는데 2만 원! 아니 2만 원 어디 있는 거야? 2만 년 역사가 잠든 곳? 오! 이건가 봐요 2만 원! 와 엄청 크다! 우가 우가! 찾았다 우가! 아~ 엄청나게 큰 이 조형물이 바로 이만옹인데요. 원시인의 본따서 만든 거대한 석상입니다. 얼마 전 공모를 통해서 이만옹이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해요. 아, 저도 이거 냈는데 안 됐네요. 저 다른 이름으로 냈었거든요. 이만옹의 이름이? 네, 이만옹입니다.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냄새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이만옹이 알려준 선사시대 맛집을 찾아가 봅니다. 근데 분위기가 여기가 맞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에 오면은 선사시대 음식을 맛볼 수 있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망치로 고인돌 형상을 한 이렇게 깨어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오, 망치로 깨어먹는? 네. 제가 또 깨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저희 선사시대 음식이 확실합니다. 달서구에는 선사시대를 주제로 해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제가 찾아온 이 중식집에는 과연 어떤 특별한 음식이 있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탕수육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근데 소스 얹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는 좀 이상해. 처음 보는 건데요? 빵 모자?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우와! 준비한 고인돌 망치 탕수육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고인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망치로 이제 고인돌 이 형상을 부숴먹는 재미로 요 망치로 이거를 부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예전에 보면은 원시인들이 네. 망치라든지 돌도끼 이런 걸 들고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들겨서 부숴먹는 퍼포먼스를 가미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나와라, 고인돌! 바삭바삭 들리세요? 은근 저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두드리면 이제 맛의 신세계가 쫙 하고 열리는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이렇게 두드리는 재미를 봤는데 실제로 또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먹어봐야지. 이렇게 고인돌 조각과 탕수육을 함께 먹는 건데요. 새콤달콤한 탕수육과 이 고소한 고인돌 조각이 은근 꿀조합이더라고요. 고향의 맛이 아니겠습니까? 이 쫀득쫀득 맛있는 탕수육과 바삭바삭한 이 또띠아의 합이 진짜 찰떡궁합이에요. 너무 맛있는데요. 무한 젓가락질을 부르는 맛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맛있게 먹방 중이신 분들 고인돌 망치 탕수육과 함께 저녁 식사 중이셨는데요. 탕수육부터 빠르게 순삭시키시더라고요. 오, 탕수육 그릇을 깨끗하게 부으셨어요. 아, 네, 맛있었어. 뭐 먹다가 보니까 다 먹었어요. 쫄깃쫄깃하고 또 누룽지 같은 맛도 있고 담백하면서 맛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선사인으로 변신을 해서 2만 년 전으로 시간여행 떠나봤는데요. 그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달서구에 있는 다양한 선사시대 유물도 만나고 축제에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과 함께 맛있는 음식까지 즐기니까요. 시간여행 오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도요. 선사시대로 시간여행 즐겨보세요. 우가자가! 우가자가! 잠들어있던 2만 년의 역사가 깨어난 대구 달서구. 선사시대 이야기를 보고 듣고 또 맛있게 먹으면서 과거로의 시간여행 다녀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달서구에서 선사시대로 시간여행 떠나보세요.